하이로. 저 지금 호텔을 들어왔습니다. 호텔 보시죠. 방 소개를 뭐 굳이 할건 아닌데, 엄청 조그만한 호텔을 잡았는데, 그 시빅 센터, 그 저기 뭐야,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공항 철도 바트라고 하는 그 공항 철도를 타고 내리면 바로 앞에 있었고요. 공간은 정말 작은데. 위치도 좋고, 여기서 다운타운 저 앞, 위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그쪽하고도 가깝고, 내일 모레, 그렇지, 월요일날 가야 되는 호텔하고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수 있어서, 이쪽으로 잡아놨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이 가방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 문이 안 열려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쪽이 샤워실. 뭐 조그마한데 있을 거다 있고 깔끔하고 좋아요. 테이블이 없길래 그 뭐야 저기 다리미판에다가 해놨고, 여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아늑한 침실이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꽤 괜찮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혼자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풀어볼 생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까 전에 체크인을 조금 체크인 시간이 안 맞아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마트에 갔는데, 재미난 맥주고요. 요거는 티라고 하는데 리퀴드 데스야. 그림 리퍼. 이거 안 먹어볼 수 없죠? 한번 마셔봐야죠. 손으로 딱인데. 저 원래 티를 잘안 마시는데. 역시 난 티가 싫어. 근데 맛이 괜찮은데? 이따가 맥주도 한 잔만 하면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강강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고요. 저는 아까 인천공항에서 5시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9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온 이유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도 제가 포스트를 하나 남기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왜 샌프란시스코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 4월 2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4월 3일 새벽 1시경에 발표되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모터사이클 뉴 스카우트를 만나러 온 겁니다. 실제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출국 전에 전혀 못 잤어요. 밤새도록 짐을 챙기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 장비라던가 치승에 필요한 라이딩 기어, 뭐 재킷, 기타 등등을 챙기면서 이거를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해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짐 싸는데 무슨 9시간씩 걸리고 그래 라고 하는데, 정말 저 투표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네에서 투표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공항으로 향했는데, 공항에 또 사전투표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진짜 다행히, 네, 투표를 완료하고 출국했습니다. 제가 귀국하는 일정이 13일, 이쪽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4월 12일인데,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13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를 못한다면 투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사전투표 잘 하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일단 잠이 들었었어요. 그 잠을 전혀 못잔 채로 공항을 갔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일단 먼저 자고 중간에 깨어나서 이번 인디언의 뉴 스카우트 모델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면서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뭘할 거지?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인연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컨텐츠 이번 출장권에 대해서 시승 컨텐츠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 컨텐츠의 경우에는 일종의 혼자서 하는 팟캐스트 같은 형식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 정말 현상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거기에 좀 빠져들어야만 무언가를 하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모터사이클은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신이 안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인디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그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들, 개개인의 라이더들에게 모터사이클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탈이 될 수도 있고, 뭐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도피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모터사이클 세계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인디언 모터사이클보다 더긴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현재 살아있는 브랜드로서는 로얄 엔필드 그리고 허스크바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로얄 엔필드나 허스크바나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모터사이클 회사로 시작한 게 아니라 총기를 만든다거나 도끼를 만든다거나 톱 이런 거 만드는 원래 모체가 다른 회사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모터사이클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순전히 모터사이클로 시작한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브랜드? 별로 없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이들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보통 긴 역사는 항상 순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로마 제국이라던가 우리의 조선 왕조라던가 모든 역사는 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극복했었으나 다시 또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 지난 2023년도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브랜드 매거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타임 투 라이드라고 하는 브랜드 매거진이 있죠. 지금 현재는 국내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지난해가 할리데이비슨의 120주년이었던 것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총 4회 발행이 됐는데 제가 4회에 걸쳐서 그들의 120년을 30년씩 끊어가지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보면, 그 모든 브랜드가 그렇지만 역사와 동떨어질 수 없고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닙니다만, 역사와 동떨어질 수 없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 역시도 굉장한 성과를 거뒀을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망해서 회사가 넘어가서 볼링장 만드는 회사한테 넘어가가지고 스노우보이 모빌 만들고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흑역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서 지금까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할리 데이비스는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 세계에서의 절대적인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디언은 어땠을까요? 할리 데이비슨이 1903년부터 시작된 회사였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1901년부터 시작된 회사이죠. 2년이나 앞섭니다. 이게 2년이 별로 뭐, 큰 차이 없지 않냐? 비슷하지 않냐? 근데, 이때는 정말 산업화 시기에서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더 중요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래서 1901년도에 시작됐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에 비해서 할리데이비슨과 비교해 봤을 때 굴곡, 역사적인 굴곡의 여파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9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인데, America's First Motorcycle, 미국 최초의 모터사이클 브랜드 라는 그런, 이거는 사실 할리 데이비슨이 아무리 무언가를 잘하고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크루저 모터사이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절대적 기록이잖아요.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할리 데이비슨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브랜드의 소유권, 브랜드의 소유권이 훨씬 더 많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브랜드입니다. 역사 얘기가 나온 김에 생각을 좀 해보면, 유럽의 다양한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은 이 북미 대륙 자체는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이 대륙이 발견되기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역사 자체가 그냥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을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인도의 서쪽 어딘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두고 인디언이라고 불렀었죠. 인도인들이라고. 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역사가 짧을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짧은 역사가 오히려 더 되게 중요해지는 것들을 언급하고 싶어서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역사를 해봐야 몇백 년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전통과 뭐 정통성 이런 것들을 주창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도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모터사이클 장르이고 자신들의 성향과 취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오히려 짧을수록, 역사가 짧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국가나,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도 그런데, 저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문직 기자로 일해 온게한 1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긴 역사에서 15년 사실 그거 눈 깜빡할 새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시간들 그 나름의 역사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더 기억하고 그것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살리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갖게 됐던 것들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앞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가는데 제가 인디언 모터사이클과 직접적인 인연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직접적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들과 인연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건 결국엔 인디언 모터사이클 이전에 현재 인디언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폴라리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미국의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에서 빅토리 모터사이클을 하던 시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저는 사실 원래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동경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 저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이셔서 지방에서 되게 많이 살았었고요. 어린 시절에 그때 팀 스피릿 훈련이었나? 미군과 한국군이 우리나라 군대랑 같이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 미군의 주둔지로 설정이 되어서 운동장에 그 미군들이 막 텐트 치고 위장 막 깔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 해봤는데 그때 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였는데 그 어릴 때 제 친구들 중에 몇몇은 미군들 그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그때는 88년도 87년도 이랬을 텐데 그때도 기분민 초콜릿을 외쳐서 미군한테 초콜릿 받아 먹었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어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는 결국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해방 이후에도 그랬고 뭐 미국이 강한 나라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군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군은 더 멋있는 군인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뭐 미드들도 많이 봤었고요.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레니게이드라는 또 희대의 명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아저씨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미국이라는 미국 문화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그것의 결정판이 아메리칸 크루저였어요. 뭐 당연히 그때는 할리 데이비슨이었겠죠? 저한테는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레니게이드에 나왔던 주연했던 로렌조 라마스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그때 긴 머리, 치렁치렁하게 긴 머리와 멋진 그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타이트한 블루진이 어울리는 멋진 주인공이었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주인공 로렌조 라마스가 케빈 클라인의 광고 모델이었나 뭐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런 청바지, 미국 문화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청바지, 뭐 햄버거, 스테이크,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 미군 뭐 그런 것들. 그때 거기서 그 주인공이 도망자의 역할이었는데 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황야로 모터사이클 혼자 타고 쫙 사라지는 그런 모습. 그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런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모터사이클을 타게 됐
타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가지고 크루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처음 모터사이클을 시작할 때에도 크루저가 타고 싶어서 모터사이클을 시작했고,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처음 구매했던 2종소형 면허로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도 효성의 미라주 250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둘째 치고, 빅토리 모터사이클, 폴라리스 인더스트리가 만들었던 빅토리라고 하는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와서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처음 봤을 때는 빅토리 모터사이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건 할리가 아닌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아닌 크루저 모터사이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리가 아니면 정통이 아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기자라는 직함을 갖고 기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빅토리 모터사이클이 그냥 아류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빅토리 모터사이클은 그 아메리칸 크루저,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타는 크루저 모터사이클들 형식, 그것의 형식과 그 분위기를 동일하게 갖추고는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 브랜드, 그 빅토리 모터사이클 브랜드는 21세기가 접어들기 전에 1993년인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즈음에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 크루저 모터사이클이라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장르가 그냥 할리데이비슨이었어요. 물론 일제 브랜드들이 그 할리데이비슨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또 가져가고는 있었지만 형식 자체도 거의 대부분 그 공랭식 V트윈 엔진을 사용하면서 거의 똑같은 실루엣과 그 문법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들을 갖고는 있었는데 어쨌거나 절대자는 할리 데이비슨이었어요. 근데 미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절대자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신생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거죠. 야, 이게 경쟁이 안 되는데 이걸 한다고? 뭐 보면은 지금 요즘에는 일제 브랜드들이 또 크루저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또 덤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일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할리 데이비슨이 갖고 있는 크루저의 전형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어요. 빅토리 모터사이클의 도전은 그것 지금 요즘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배워 깊게 파면팔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빅토리 모터사이클을 상징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면 비전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또 완전히 할리 데이비슨의 감성과는 또 다른 모델이었고 당연히 다른 일본의 크루저 모터사이클들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 당시 90년대 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브랜드들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크루저 모터사이클들, 그러니까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의 전형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빅토리 모터사이클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접근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는 모델도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저한테는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그건 결국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시 아메리칸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들과의 차이점은 미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의 감성이 좀 있었다 그래야 할까요? 그런 감성이 달랐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서 나도 하나 팔아볼란다, 쟤네 10대 팔 때 내가 두 대만 팔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빅토리 모터사이클은 스스로 뭔가 자기들만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뭔가 고집 같은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점에서 하나의 기념비 같은 이제 모뉴먼트를 세운 게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요즘 세대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비전은 일종의 투어링 크루저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투어링 모터사이클인데 최대급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큰 V자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서 보면 약간 좀 할리 데이비슨하고는 감성이 전혀 달랐는데 곡선미를 최대한으로 살려놓은 기묘함, 거의 무슨 우주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할리 데이비슨의 그때 그 당시 기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울트라 같은 투어링 모델하고 비교한다기보다 혼다의 골드윙?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물건처럼 보였었어요. 거대한 우주선 같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외형에 그냥 우리가 혹해서 외형만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프레임, 코어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저는 사실 운동을 뭐 열심히 하거나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최근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거나, 야 저놈 보니까 코어 근육 힘이 대단하다, 코어 힘이 바탕이 되니까 저게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빅토리 모터사이클에게 있어서 이들이 생각했던 코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냥 배기량을 키워나가기만 하는 엔진이 코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코어라고 생각했던 건 모터사이클이라는 탈 것의 움직임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이들은 코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기는 한데 그것에 뒷받침하는 그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 빅토리 모터사이클이 비전을 만들었을 때 이 코어, 그러니까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을 소개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왜 그랬냐, 보통의 그 아메리칸 크루저에서의 프레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뭐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날카로운 코너링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였겠어요? 아메리칸 크루저는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그냥 줄줄줄줄줄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빅토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까지의 아메리칸 크루저의 프레임은 커스텀 차퍼로서 뭐 앞뒤를 엄청나게 길게 늘리고 뭐 프론트 이제 포크의 각도를 앞으로 얼마나 뻗게 만드냐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그냥 엔진을 얹어놓는 용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빅토리 모터사이클은 이 코어라는 것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현대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접근으로서의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현대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크루저 모터사이클이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코어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빅토리 모터사이클이 생각했던 코어는 심장 엔진이 아니라 프레임이었던 거죠.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빅토리 모터사이클의 보도자료, 영상, 그 당시엔 영상이 많이 돌던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사진자료였는데, 빅토리 모터사이클의 중역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샘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 프레임 제조 과정 자체를, 거푸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샘물을 이렇게 부어서 프레임을 뜨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영상이 아니라 사진자료로서 만들고, 이것이 그들이 각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거푸집에다가 이거 부었으니까 그럼 거푸집 깨고 막 이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근데 그때 그 이벤트 때 사진을 쫙 보면, 안경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 중에, 저 사람 뭐지? 되게 한국 사람 같은데? 라고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얼굴을 갖고 있었어. 그래갖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름이 마이클 송이래요. 마이클 송. 송? 송씨 아저씨?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인 거 아니야? 송이라는 성씨가 뭐 중국에서도 쓸 법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빅토리 모터사이클을 수입하던 화창상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국계, 우리나라 사람,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계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가 거기서 그 행사, 그 빅토리 모터사이클의 코어, 그 코어 프로젝트 자체에서 코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라서 관심이 생겨서, 화창상사를 통해서 수입원이었으니까 그를 인터뷰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2009년도였나 2010년이었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번역 도움을 받아서 이메일로 인터뷰를 주고받았어요. 엄청 흥미롭잖아요. 그 이렇게 뭐랄까, 할리데이비슨이라는 거대한 브랜드가, 정말 지배적인 브랜드가 그야말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판때기에 신생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거기에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일원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럼 연락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고, 뭐 그에 대한 정보들, 그 인터뷰 기사 내용 자체는 현재 제가 그때 바이커즈랩에서 일할 때였기 때문에, 현재도 바이커즈랩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기사, 인터뷰 기사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이 사람이 뭐 한국인의 혈통, 뭐 핏줄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열심히 모터사이클 만들었더니, 한국에 있던 어떤 기자가, 당신 한국인이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문의했던 게, 그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첫 번째 인연의 단추였어요. 실제로도 그가 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그 작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년인가 1년인가 있다가 밀라노 오토사이클 쇼, 매년 가야만 하는 에이크마 쇼에 갔다가 마이클 송을 만났어요. 지나가다 보는데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Are you 마이클 송? 이렇게 시작해서. 그럼 그 사람도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를 진행을 했지만, 서면으로만, 그 이메일로만 진행을 했던 거여서. 당연히 누군지 몰랐겠죠.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인터뷰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같이 사진 찍고 그 마이클 송이 그때는 그 부모님들은 한국에 살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본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인이고 그랬지만 부모님들이 그때 인터뷰했던 기사도 봤다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반가워해줘서 되게 저도 기뻤어요. 그쵸. 그래서 인디언이 아니라 빅토리 모터사이클에서부터 시작된 인연. 그게 그 마이클 송이 저한테는 또 되게 큰 기점이 되었었죠. 또 다른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건 일종의 2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인연이라고 할수 있는 건 현재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비클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차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차량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올라 스테네야드가 저한테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 올라 스테네야드는 이 사람은 스웨덴 출신인데요. 그 영문 철자로 쓰여져 있는 이름을 보면 OLA에서 올라 그 뒤에가 이름이 G가 아니라 G A의 위에 점점 붙어 있고 가르드 그래서 왜그 미국 사람들은 올라 스타인의 가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제가 직접 그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이름 어떻게 발음하냐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워낙에 피겨스케이팅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에 세계 유수의 그 언론사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해설가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직접 만나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 어떻게 발음해? 그때 표기상으로는 다들 그렇게 읽었었는데 김윤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그때 자기 이름 김연아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로 그 표기는 똑같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게 달라졌었던 것처럼 저는 그 올라 스테네야르드가 본인이 이름대로 불러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올라 스테네야드하고의 또 인연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 또 산으로 간다고 하실 수 있는데 올라 스테네야드는 왜 유명하냐? 그 사람이 바로 그 BMW 모토라드의 R90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뭐가 중요한데? R90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 모터사이클 산업이 형성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랄까요? 올라 스테네야드가 BMW의 R90를 만들면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레트로 모터사이클의 분위기. 그리고 혹은 그 당시에는 레트로라고 하는 것의 붐을
촉발한 사람이 촉발하는 게 그것을 레트로 모터사이클의 붐을 촉발시켰던 것이 R90였고 그렇기 때문에 R90를 만들었던 올라 스트레야드는 역사책에 쓰여질 만한 역할을 한 사람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가 만들었던 R90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모터사이클 장르는 그냥 크루저였어요. 크루저 이꼬르 커스텀, 커스텀 이꼬르 크루저. 이게 통용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커스텀 작업들 모두를 크루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일본에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넘어오면서 활개를 쳤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던 폭주족, 보주족후들이라던가 2000년대에 엄청 유행했었던 스쿠터 커스텀들 그런 것들도 뭐 커스텀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폭주족, 보주족후하고 그 빅스쿠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스쿠터 세계의 대백이랑 스쿠터들을 커스텀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를 뒤집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각설하고 올라가 R90를 만들고 나서 그 제가 그걸 시승을 한 다음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 해쯤에 그러니까 출시가 된 그 해였겠네요. 출시가 됐던 그해 11월 달에 에이크마쇼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를 갔다가 올라를 만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되게 유명한 뭐랄까 애프터파츠 제조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막 시작했던 것과 다름없었던 회사 그 길레스 툴링의 부스 앞에서 올라를 만났어요. 그때도 뭐 그 친구 뭐 올라는 그때 청바지 이렇게 밑단 이만큼씩 접어가지고 입고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도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 쇼를 갈 때 올라처럼 턱 수염만 길러가지고 갔었던 것 같네요. 사진 재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올라를 만나서 저는 기자로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로서 올라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 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업계에 일을 시작했던 게 2008년부터였는데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연달아서 생겼던 게 경제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정말로 위력이 어마무시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그런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 사실 크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기는 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때 2009년인가 10년도에는 전 세계 모터사이클 쇼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에이크마 모터사이클 쇼에 혼다가 불참했었어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시장 전체의 파급이 엄청났습니다.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되게 좋은 경기였고 바이크 판매가 잘 되고 있었는데 경제위기를 맞고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에 대해서 큰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죠. 대책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어떤 모델이 그것을 해냈냐? 올라 스테네야드가 만든 R90가 그 역할을 해냈어요. 정체기가 아니라 침체기로 완전히 빠져들었던 모터사이클 세계를
야, 이런 걸로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지 않냐? 라고선 사람들을 설득하고, 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결과적으로는 레트로 모터사이클들의 붐이라고 할수 있는 거였을, 그 역할을 해낸 것이 결국엔 R90, 올라 스테네야드 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출시된 바로 그 다음 그 해에서 올라를 만났을 때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그한테 만나서 당신 올라 스테네야드지? 너 정말 그 스테네 가르드 아니고 스테네 야드가 맞지? 아 맞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저는 근데 뭔가 영웅을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지? 올라한테 저는 가서 너 올라지?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하고 웃는데 제가 막할수 있는 극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한 할수 있는 극찬. 당신이 모터사이클 역사를 새로 썼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나인티 마음에 드냐? 나인티가 마음에 들었냐?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약간은 쑥스러워하고 야, 확실히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모터사이클을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라이더니까 나도 당연히 그들도 회사에 속해 있고 뭐 밥벌이로서 일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들도 분명히 라이더일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이뤄지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자기의 자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엔 모터사이클 역사를 바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쓱 웃으면서 그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거였어요. 그 저는 이게 저 스스로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일로서 새로운 모터사이클들이 나오는 것들을 타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이것을 발견해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발견한 그런 즐거움들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 내가 되게 와, 이 친구들 너무 잘한다. 뭐 밴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가수들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아, 이 친구 너무 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런 게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만드는 사람도 똑같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만드는 사람의 입장도 나랑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올라가 BMW 모토라들을 떠나가지고 새롭게 폴라리스의 소유가 된 폴라리스가 인수한 인디언 모터사이클로 그가 자리를 옮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쌍수를 들어 반겼어요. 정말 와 신난다. 야 뭔가 나오겠다. 그왜 그랬냐면
그 올라 스테네아드는 BMW 모토라드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가 디자인한 모터사이클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 S1000RR? BMW 슈퍼바이크? S1000RR의 그 짝눈 디자인이 이 사람 거예요. 뭐 그것도 만들었었고, 90가 결국엔 이 사람의 커리어 정점이었는데, 이 사람이 BMW 얼마 안 안정적인 회사예요. 거기서 또큰 역할을 해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더 그렇죠. 근데 그가 BMW를 떠나서 인디언 모터사이클로 이적을 했는데, 일단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 즐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사람이 회사로 옮겼으니까 그 회사에서 뭔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애초에 올라 스테네아드는 원래 크루저 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원래부터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커스텀 그리고 차퍼. 그래서 올라는 어렸을 때부터 차퍼 디자인을 직접 본인이 했고, 자기가 디자인한 모터사이클들을 만들면서 성장해 왔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폴라리스에게 인수되기 이전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일도 했었어요. 미국 넘어가서 스웨덴 사람이 웃기죠? 그래서 그때 폴라리스 인더스트리로 넘어갔을 때 얘기로 다시 넘어가야겠네요. 애초에 올라가 일을 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BMW에서 일하기 전에 일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정말 소규모 회사였고,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수레 같은 거에다가 만들고 있는 걸 옆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작은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의 역사성,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집중했던 폴라리스 인더스트리가 인디언 모터사이클 인수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게된 거죠. 그 작은 회사,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인수가 되는 걸 우리는 보통 반기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복잡한 마음인데. 그 당시는 이제 폴라리스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인수하면서도 빅토리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독자적인 노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도전이었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맹주가 있으니까. 아무리 빅토리가 모터사이클을 잘 만들어도 이겨낼 수가 없는 상대였거든요. 여기서 또 이야기가 또 퀀텀 점프를 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또 해봐야죠. 지금 현재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화창상사와 인디언, 그리고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의 관계도 잘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리 데이비슨 한남점 매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건물, 자체 화창상사 건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BMW 딜러가 거기에 입점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을 화창상사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화창상사는 그때 폴라리스의 ATV, UTV 이런 것들, 사발이 보통 얘기하죠. 농장에서 사용하고 하는 그것과 빅토리 모터사이클, 그리고 뭐 리갈이니 무슨 그런 보트, 요트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함과 동시에, 모터사이클 세계 안에서만 해도 빅베어 차퍼스라는 회사가 또 있었어요. 그들의 차퍼들도 수입해서 판매했었고, 빅토리 모터사이클하고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빅토리 모터사이클의 기함들은 각각 다 빅토리 모터사이클과 동시 협력도 진행하기도 했었던 전설적인 커스텀 빌더이자 커스텀 차퍼 빌더이자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면서 협력했었던 알렌네스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알렌네스의 그 차퍼들도 화창상사에서 수입돼서 판매됐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작은 버짓으로 만들고 있는 고가의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있었던,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도 그때 화창상사가 같이 수입 판매를 했었죠. 저는 그래서 그 화창상사가 이건 뭐 약간 운명적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화창상사는 빅토리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있었어요. 근데 화창상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삼켰어요. 이걸 미리 알아보고 이거 진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양쪽의 브랜드들을 뭔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했던 게 화창상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은 생각을 폴라리스 인더스트리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영 위기에 있었던, 특히나 경제 위기들을 마주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소규모 제작사였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폴라리스가 그것을 인수하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폴라리스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인수하면서 빅토리를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냥 빅토리는 기존의 아메리칸 크루저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따르지 않는 되게 독특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 독립적인 회사로서 절대적인 맹주를 위협하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바랬던 입장에서는, 폴라리스가 인디언을 인수했을 때부터 사실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인디언으로 통폐합이 되겠거니, 혹은 적어도 빅토리 모터사이클이 문을 닫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빅토리는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활동을 줄여나가면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없어져 지게 되었고, 폴라리스 인더스트리는 결국에 모터사이클 산업은 인디언이라는 통합된 단일화된 브랜드로서 전개를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모두가 화창상사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되게 운명적이지 않아요? 인디언 모터사이클, 제가 빅토리가 없어지는 게 아쉬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인디언을 인수했는데, 그래서 인디언이냐 빅토리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라고 하면 저도 뭐 결국에는 인디언이죠. 역사 한 20년 30년 된 브랜드하고, 어림잡아서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브랜드하고는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할리 데이비슨보다 2년 빠르다는 이유로, 할리 데이비슨이 아무리 뭐 저기를 해도 응 그래 우리보다 2년 늦게 시작한 회사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브랜드 파워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빅토리가 없어지게 된 것은 사실 아쉬웠지만, 인디언을 주력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식, 그 생각, 아이디어는
절에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한 일이죠, 뭐. 그래서 폴라리스가 인디언을 인수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는 처음부터 뭐 화려하고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 인디언은 폴라리스 인수 전까지만 해도 그 아메리칸 빅트윈, 공랭식 V트윈 엔진을 생산하는 SNS라는 회사의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헤드 쪽 부분을 병뚜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병뚜껑 마냥 만들었다고 해서 뭐 보틀캡 헤드 뭐 이렇게 불렸던 엔진 이런 걸로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인디언이 실제로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폴라리스 인더스트리가 그 역할을 했던 게 아니니까 긴 역사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주목도가 높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들이 폴라리스가 인수한 이후로 뭐 썬더스트로크라는 이름으로 공랭 엔진을 새로 만들고 그랬었지만 그 성과 자체가 엄청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인수한 폴라리스 쪽에서는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치프 시리즈 같은 모델은 기존의 전형성을 그대로 따르지만 새로운 모델은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따로 설정을 또 했죠.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결국엔 뉴 스카우트. 그 당시에 스카우트까지 새로 나왔었죠. 네, 저 지금 아까 녹화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지금은 시간이 현지 시간이 지금 12시가 지금 좀 전에 넘었어요. 아까 오후 4, 5시, 6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 잠이 들었다가 지금 12시가 다 돼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 호텔 방이 생각보다 좀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 사람들한테도 좀 방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쉬는 시간이고 다들 잠잘 시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 차고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는 데는 문제 없게 하려고 마이크 찼으니까 네, 근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좀 많이 달라졌겠죠? 결국엔 그래서 2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파트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내고 잘 거야. 어디까지 얘기했었나요? 그 폴라리스가 인디언을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했던 첫 번째 오리지널 모델은 치프 시리즈였죠. 치프 시리즈를 만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상징물인 스카우트라는 모델을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순행식 엔진을 적용한 스카우트 첫 번째, 그러니까 폴라리스 산하의 인디언에서 만들어진 1세대 스카우트 모델이 나왔던 것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두 모델 모두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고 잘 만들어진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모터 사이클 세계 전체에서 봤을 때그 세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효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게 아무리 역사가 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브랜드가 쥐고 있는 크루즈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는 인디언은 신규 브랜드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딜러망이라던가 그것이 기존의 빅토리의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이야기였고, 전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만큼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1세대의 스카우트가 등장하고 나서, 순행식 스카우트가 등장하고 나서, 처음엔 스카우트가 기본형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왔죠. 바버 같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구 그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로그 같은 그런 파생 모델들도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인디어 모터사이클은 아마 본인들도 체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치프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스테네아드를 영입해서 새로운 치프 시리즈를 리빌딩을 하면서 엄청난 효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들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치프 오리지널 치프 시리즈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든 거의 그대로 복각하다시피 한 1세대 치프 폴라리스 산하에서의 1세대 치프가 좋은 모델이었지만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이후에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올라스테네아드를 그 이후에 영입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올라가 R90로 이 커스텀의 세계를 확장을 했던 것처럼 새롭게 커스텀 세계를 확장해서 새로운 세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인디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치프 시리즈들을 인디언의 100주년도 아니고 치프 시리즈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 모델로서 올라에게 그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치프의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 산하에서의 2세대 치프는 제가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승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세대하고는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 모델도 정말 좋은 모델이었지만 2세대의 치프 시리즈는 완전히 새로운 모터사이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본질적인 의미 크루저는 크루징을 해야지 뭐 그렇기도 하죠.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 뭐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수성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장면들이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은 멀고 길다라는 거. 뭐 그러니까 그 험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동하는 건 꽤나 힘든 일이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본질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미지가 좀 더 와일드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남자답고 뭐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뭔가 남성스러움, 남성성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저 모터사이클은요.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그 배기가스 배출 문제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화를 하려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개성을 좀 잃어가고 크루저 특유의 개성을 좀 잃어가고 그냥 마냥 부드럽고 유순해지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도 그게 그렇게 유순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냥 나오고 있는 게 다 그냥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거 아니면 새로운 크루저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아무 문제의식 갖지 않고. 근데 새로운 치프, 새로운 2세대 치프, 폴라리스 산하의 2세대 치프가 등장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순해지고 있고 뭐 너무나 부드러워지고 있고 개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을 2세대 치프를 시승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그동안 되게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깨달게 된 거죠.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제가 잠에서 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크루즈 모터사이클이 갖고 있는 무법자적인 이미지, 그 무법자이지만 당당한 것, 어떤 카테고리나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되게 당당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 이런 이미지와 매력에 빠져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요. 모터사이클 일을 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매력을 저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치프 시리즈를, 신형 치프를 타보고 저도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되게 나 내 고집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길들여지고 있었구나,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루저니까 브레이크 잘 안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상관없고, 엄청난 가속력? 뭐 그런 건 스포츠바이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서스펜션이야 뭐 그 과속방지턱 넘을 때 허리만 안 아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과연 크루저의 본질이냐,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이어도 브레이크 잘 들어야 되고 서스펜션도 조작성이 있어야 되고 뭐 가속감을 어떻게 잘 만들어 매끄럽게 포장을 하느냐,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크들이 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역시도 그 한계선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없으니까 이만하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그 한계점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던 브랜드가 정해놓은 일정선 안에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언의 폴라리스 산하 2세대 지프의 등장은 뭐랄까요, 잔잔했던, 아주 잔잔했던 크루저 시장이라고 하는 호수에다가 인디언이 올라라고 하는 저기 스웨덴 기술자 디자이너 데려다가 유럽에서 쓰는 공성무기 트레뷔쳇 투석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따만한 바위를 호수에다가 던져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물론 근데 그 호수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 바위가 떨어지면서 생긴 물보라와 파도가 호수 저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 산하에서 2세대 스카우트가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폴라리스 산하에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새로운 스카우트를 내놓은 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 지금 치프를 예를 들면서 공성무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굳이 말하면 공성전에 있어서 사용하는 또 다른 공성무기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거죠. 이를테면 스카우트의 등장으로서 이제 충차 때려받아갖고 문 부수는 충차도 있고 땅굴도 파고 사다리도 만들어서 올리고 저쪽에서 불화살도 쏘고 그 와중에 치프가 저기서 큰 돌 막 쿵쿵 던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중세 공성전 뭐 이런 얘기까지 갔으니까 좀 많이 갔는데 이제 거의 뭐 끝날 때 됐습니다. 제가 아직 멀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스카우트의 발표 영상에서 올라 스테네아드가 그 진행자가 소개를 하고 올라가 소개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익숙한 이름이 또 들렸죠. 올라 스테네아드가 마이클 송의 이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역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폴라리스에서 제공된 프레스 자료 안에서 마이클 송의 서명, 이제 보통 디자이너 분들이 그래픽 작업을 해놓고 거기다 위에다 서명을 이렇게 새기는데 서명을 이렇게 쓰는데 마이클 송의 이름 마이클 송이라고 써여 있는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만 그 프레임 디자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송이 그 새로운 스카우트 시리즈의 프레임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마이클 송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개인적인 인상을 깊게 남기고 만났었던 두 사람의 작업물로서 새로운 스카우트가 나왔다는 것이 무척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모터사이클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최대한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든 모터사이클이 바로 이번에 나온 새로운 스카우트라고 하니까 뭐 저로서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지에 도착해서 슬쩍 그쪽 행사 진행되고 있는 호텔도 한번 둘러보고 왔고 거기서 신형 모델을 슬쩍 보기도 했는데 아직은 발표된 자료 이외에 라이딩 감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타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말이죠.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마이클 송이나 올라 스테네아드 같은 사람들 이외에도 모든 모터사이클 제조사의 개발진들이 그들은 뭐 일단 적어도 모터사이클을 탈 줄 알고 타왔고 그리고 그것을 타면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앞서 설명드렸던 올라와 마이클 송처럼 그들이 스스로 열심히 했던 일의 결과가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 모두가 즐겁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개발자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 역시도 저도 그들의 마음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쓰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옮기는 작업들이 제가 경험했던 바 이런 모터사이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서 동업자라고 다시 생각을 하고 개발자들, 모터사이클 회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썰을 풀고 있는 것도 그런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온전하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부담감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스카우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워낙 길게 이렇게 얘기를 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흥미가 덜해지신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글로 쓸 때는 꽤 되게 센스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 일종의 팟캐스트의 형태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멘트인데, 저는 지금 인디언 스카우트, 새로운 스카우트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고, 혹시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제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여성분이 없으셨다지만, 네. 그런 스카우트 활동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6학년 때 한번 해봤었나? 했었는데. 스카우트는 결국에 정찰병이잖아요. 그리고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던 구호. 스카우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례도 이렇게 준비! 했잖아요. 네. 준비! 그래서 멀리까지 나와 있는 정찰병으로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본 시승기로 이어지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